욕심을 내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내 성장 발전하는 게 멈춰버려. 내가 법문이 들어오느냐, 법이 그때부터 안 들어와요. 재미가 없어.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재미없어요. 왜? 내가 뭔가 욕심을 좀 내고 있거든. 욕심을 내고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성장 발전이 멈춰가지고 뭘 들어도 내가 에너지가 안 차네. 그럼 누가 깝깝해져? 나도 깝깝해지는 거라. 내 앞에 사람을 내가 도와주려다가 내까지 깝깝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걸 공부를 삼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갖추고 있으면요. 내가 진짜 엄마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나와. 근데 어설프게 도와주면 누가 아프냐면 엄마도 아프고 나도 같이 아프는 거야. 왜? 그게 아니다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게 오래 안 가려고 하면 내가 먼저 성장해서 내 실력을 갖춘 다음에 내가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엄마하고 참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처리하는 것도 내 능력이고 내 솜씨거든. 내 힘이 있으면 엄마를 내가 바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 자식이라는 정해진 내가 매여가지고 자꾸 그게 끄달리면은 서로한테 도움이 되면 다행인데 절대 0점이라도 도움이 안 되거든. 네, 자연을 더 아프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이번에 정확히 공부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이 어딨어요, 뭐. 하늘이 어딨어요. 눈이 안 보니까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그 설명했죠. 그죠? 인간은 뭐예요? 육신하고 영혼이 결합된 게 인간이라고. 이걸 갖다가 뭐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매도가 큰 법문을 하든 작은 법문을 하든 간에 자연의 법칙을 갖다가 지금 설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면 내게 되는데 그냥 들어서 알고 있으면요. 내 자태가 들어가가지고 저 지식이 내 영혼에 창착이 안 돼. 그럼 내 에너지를 안 받게 해가지고 내 실력이 안 차니까 내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강의를 듣더라도 항상 내가 어떻게 내 식과 내 자태를 대면서 되니까 저게 내 에너지로 안 바뀌는 거지. 제가 지금 엄마를 보는 마음이 너무 아프면 재공부라고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군가를 보면서 제가 힘들고 아프면 재공부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씀을 하나 해주신 게이 공부를 한 이유는 내 앞에 한 사람을 미랑 어떻게 지내느냐 그걸 잘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 놓고 내가 법을 공부를 한다고 몇 시간씩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게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떨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뒤에서 그냥 엄마를 보면서 공부만 해야 되는 건 어떤 거고 이건 그 내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부모도 아프고 내 동생도 아프고 누구도 환경이 좀안 좋아요. 그러면 안 좋을 때 내가 갖춘 지식이 있으니까 상대하고 내가 서로 어떻게 언어에서 풀어갈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떨 때냐면 나한테 아픔이 안올 때, 나한테 그냥 조금 어려워질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진력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처리 못한 거 있으면 내가 깝깝해지고 힘드니까 깝깝해지고 힘들 때는 조금 어려운 거라서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이 의논해서 대화로 풀어가면 돼. 이때는 서로 공유해서 그 아픔을 나눌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자 해서 안 했어요. 왜 당신이 지금 왜 아픈 이유를 내가 알잖아.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내 처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내가 아프거든. 그러면은 내가 이 법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줬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내 고집 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해야 될 목이 있고 자연의 법칙에 당사자가 해야 될 목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하는 목이 뭐냐면 내가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지금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 목이 뭐냐면 엄마가 크게 아픔과 고통을 느끼기 전에 자연한테 조금 혼나기 전에 내가 뭐 하냐면은 자꾸 권하는 거예요. 엄마, 이게 힘든 거는 엄마 공부할 때 공부할 때 힘든다, 얘가. 공부하면 자연에서도 많이 설명해 주니까 이 법이 있으니까 좀 받아들여 보라고. 그럼 줬는데 엄마 뭐라냐면 됐다, 니나 많이 들으라. 됐어요. 1차 넘어갔어. 또싹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 또 자연에 또 이제 싹 이제 공고 들어오네. 자연이 쪼아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법을 전했는데 네가 법을 안 받아들였다. 그럼 자연은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가 하는 말을 한번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쪼아와요. 쪼이는 거라 나사 쪼듯이. 그럼 또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 아파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 그래서 내가 또 보고 있다가 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가 또한 번씩 엄마 딱 보니까 또 바치네. 법만 들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또 뭐라냐면 엄마가 또 좋은 시간도 갖추면서 내가 어떻게 엄마 이렇게 좀법좀 들어봐라 엄마. 어? 어떻게 한가해셔도 들어봐라 또 전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냐면 나중에 자꾸 그러니까는 막 그냥 대충 그냥 막 근성으로 그래 알았다 그냥 들어볼게. 듣는데 이 교육을 듣는 게 아니잖아. 강의를 듣고 있는 거지 내 영혼에 장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공이 1도 안 만들어져. 1도 안 만들어지니까
내가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환경에 부딪히고, 직장에 내가 직장에 사람들하고 부딪혀. 대화 소통 자체가 안 돼. 그러면 깝깝함이 자꾸 몰려오죠. 그러면 내가 보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엄마가 또 자꾸 깝깝해지면 즐거움은 다행인데 깝깝해지니까 또 보다 보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또 보내요. 엄마 좀 들어봐라. 봐. 그러니까 힘들다 이가 엄마 그거 좀 들어봐라. 면도님 강의도 스승 강의도 좀 들어봐라고 했어요. 했는데 또 알았다 해놓고 그냥 대충 건성으로 듣고 법을 듣는 중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자식이 들어보라 하니까 또 한번 들어볼까 이래가지고 신랑이 좋아져요. 정확히 안 좋아져. 정확히 안 좋아지면 시간은 자꾸 지나고 있으니까 자연은 어떻게 하냐면 쪼아 들어와요. 어떨 때까지? 여기서 납작해질 때까지. 딱 요 70을 딱 비참을 이때 아예 딱 누워요. 요게 지금 자연이 쪼아 들어온 거거든. 왜? 남의 말 안 듣지 않냐. 남의 말 안 들으니까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네 고집을 꺾으려고 자연이 자꾸 쪼아 들어서 코너를 몰고 간 다음에 납작하게 만들거든요. 요때는 뭐냐면 진짜 이제 아파요. 아파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병원도 가야 되고 뭐 마사지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 정도로 몸이 아픈 거라 요때는요 조금 말을 들어요. 어디 그걸 가자 그러면 내가 너무 아프니까 조금 움직여. 그전에는 택도 없죠. 택도 없는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깝깝하니까 이제 조금 뭐라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자연이 그렇게 쪼아나냐면은 네 고집을 꺾으려고 아파가지고 남을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멘토한테 가서 말 한마디를 듣고 오든지 누굴 찾아가라고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이 이 사람을 진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네가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누굴 찾아가지 않겠냐. 내가 힘이 남아있는데 에너지가 있으면요 절대 상대 말을 안 들으려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납당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까지 왔는데 바닥까지 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 내 고집이 또 장난 아니네. 그럼 어떻게 돼? 또 밑바닥죠. 바닥 밑에 지하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까지 또 쪼아요. 그러면 이때 누가 힘드냐면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 당사자도 엄청나게 힘들어. 근데 시간이 그만큼 흘렀어요. 자연히 시간은 안 준 게 아니거든. 시간이 그만큼 흘렀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은 끝난 거예요. 이게 옆에 사람들의 몫이라. 근데 이제 다 아파왔을 때 내가 70% 압이 다 쳐가지고 내가 자리에서 탁 누울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엄마라도 내 자식이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대신 못해. 멘토도 대신 못해. 너 뭐 천하 할배가 오더라도 이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아픔이 왔기 때문에. 이 원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말 안 듣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옆에 사람들 지켜보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또 안 해.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아픔과 고통이 70% 달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때는 오만 개 다 오죠. 암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이제 왜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주로 받아올 때 그 유전인자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찍고 만들어가지고 태어나거든. 그래서 육신 하나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하나 받기 전에 벌써 어떻게 자연에서는 설계도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사주라는 설계도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대로 가면은 정확하게 메시지 좀 되면 요 아파진다, 탁 쓰러진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요거 나온 거라 지금. 그 엄마 나이가 딱 됐잖아요. 그죠? 베이부모로서. 그럼 요때까지 네가 요렇게 살면은 정확하게 네가 아파서 쓰러진다라고 알려주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사주하고 어떻게 돼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조금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상대한테 말 안 듣고 또 좀 부드럽게 말 좀 듣고 상대한테 내 멋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성질내는 거 있으면 그것도 내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서 내가 좀 부드럽게 좀 대하는 거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변하면요. 내 몸이 스스로 낫게끔 돼 있어요. 또 자연이 그다 또 살펴준다니까. 근데 지금 조금 몸이 지금 어떻게 돼요? 자꾸 아픈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내가 치료를 하란다? 그럼 그거 어떻게 치료가 돼요? 그죠? 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내가 지금 사는 방식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건 자연히 살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몸은 저절로 낫는 거지. 근데 지금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근데 나는 몸을 나사주려 했거든. 몸이 났을 때 이유가 있는 건데. 그죠? 그러면 같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표정을 봤잖아요. 그죠? 피눈물을 삼키면서 그거를 지켜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켜볼 줄 알고 내가 진짜 신랑이 좋아지고 내가 진짜 내면에 힘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엄마를 갖다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엄마 나중에 되면 자연의 법칙이 분명하게 나중에 70을 압이 차면 이런 아픔이 올 텐데 그때는 자식들도 피눈물 흘려야 되고 엄마도 피눈물 흘려야 된다. 이런 말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하라고 지금 신랑을 갖추는 거거든. 어디 병원에 데려가고 갖추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말 한마디 냉철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엄마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될 건데 그때 엄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내 동생도 아프고 바라보는 사람도 피눈 흘려야 되는데 그게 좋으면 엄마 그렇게 가시라고 이렇게 냉철하게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 깨치고 아 내가 아프면 자식들도 옆에서 또 피눈물 흘려야 되겠지. 그러면서 엄마가 조금이라도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죠.